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통합은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지금 2년 전에 김경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했을 때 김경수의 반응이었습니다. 김경수가 이번에 8.15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복권, 이번에는 복권입니다. 사면은 이제 김경수의 형을 5개월 정도 감해주고 석방을 시켜준 것입니다. 이번에 복권은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이 권한을 다시 회복시켜준 것입니다. 독일에 지금 김경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복권 이 명단에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김경수가 지켜보자, 아직은 지켜보자라고 했습니다. 김경수의 반응입니다. 김경수는 드루킹 여론 조작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한 적도 없습니다. 1억에 가까운 댓글로 여론 조작을 한 것이 김경수의 책임도 아니고 문재인의 책임도 아니라면 이 드루킹은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또 이 드루킹, 김경수에 대해서 죄가 있다 라고 책임을 물은 특검, 허익범 특검입니다. 여야 합의로 특검을 했었죠. 문재인 정권 때 일입니다. 이 특별검사와 이 재판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이 재판부 판사들이 김경수의 말이 맞다면 판결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런 김경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특별 복권을 해주겠다, 그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 뭐 특별 사면과 복권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많은 권한 가운데서도 거의 뭐 이건 과거의 왕에 준하는 그런 대통령의 정말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누가 평가하는 것조차 이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김경수를 복권 명단에 올렸다. 오는 13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재가하면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 명단을 결정할 때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가 끝이 나야 복권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도 뒤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이 김경수 복권 문제는 뒤바꿨으면 한번 이 결정을 바꾸는 것이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게 옳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줬다라고 했습니다. 2년 전에 김경수 사면을 할 때. 저는 2년 전에 송은재 TV를 통해서 김경수 사면하는 이유를 단 한 가지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법치만 어길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번에 복권을 한다라고 했을 때 며칠 전부터 왜 복권을 해야 하는지 도저히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왜 김경수를 복권해 줘야 되는지 한 가지 이유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이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라고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닙니다. 이 대변인이 이 뭐 협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어제 뭐 이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변인 발표를 했다가 한동훈 대표가 제지를 해서 다시 대변인이 입장을 바꿔서 아직 입장 없다로 갔습니다. 민주당도 입장이 없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가 주변에 한 이야기를 가지고 조선일보에서 이게 지금 법치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 김경수는 여론 조작을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느냐 라는 주변의 한 이야기를 인용해서 조선일보가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복권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보도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굳이 조선일보의 이 보도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한동훈 대표가 반대한 것은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는 백브리핑을 할 시간이 있지 않겠느냐.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심에 맞느냐,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다음 뭐 당대표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반대를 한다라는 건 이제 모두 알려진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이번 복권,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뜻은 분명히 밝힌 셈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대표도 말 그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면으로 반대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경수 사면, 김경수 복권이 이게 지금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정면 충돌해야 될 그런 가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일단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걸 뒤집는 것, 대통령이 재가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도무지 윤 대통령이 김경수를 사면하고 김경수를 복권하는 이유를 저는 지금도 한 가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지 모두 윤 대통령에게 마이너스만 되지 윤 대통령에게 이로운 것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어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이 난리가 났다, 복권에 반대한다, 이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또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김경수를 왜 복권해야 하는지를 누구도 지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김경수는 이 복권 명단에 올랐는데도 아직도 대법원까지 난 자기 여론조작 그 판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에 대해서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왜 김경수를 사면했어도 안 되고 복권했어도 안 되느냐? 첫째, 김경수의 이 태도입니다. 이 사면을 받고도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라고 했어요. 이 윤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여론조작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그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허익범 특검, 여야 합의가 됐었죠.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시에 10일 가까이 목숨을 건 단식을 한 결과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특검하면 낫겠지. 특검을 모두 방해했습니다. 허익범이 그걸 뚫고 이 김경수의 여론조작을 밝혀냈습니다. 아쉽게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숙제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재판 기록을 읽어보면 모든 게 불완전합니다. 당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여론조작을 한 겁니다. 김경수가. 이게 지금 문재인이 알고 김경수에게 지시하고 여론조작을 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합니다. 그런데 김경수가 뭐 김경수는 몰랐다라고 하는데 김경수와 드루킹은 모두 협의를 해서 여론조작을 했고 이걸 문재인에게는 보고하지 않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을 질질 끈 그 재판 결과입니다. 문재인도 지난 총선 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 소위 낙동강 벨트 지원을 나와서 우리 헌정사에 저렇게 일 못하는 대통령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윤 대통령이 김경수 사면 복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수에게 듣는 이야기가 문재인에게 듣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이 선거 사범입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취소되어야 되는 문제고 김경수는 지금 이 2년 징역형이 아니라 이게 2년이 된 이유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김경수 책임인지 문재인 책임인지 법치와 공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왜 사면을 하고 또 이렇게 복권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관계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각종 수사에서 문재인 앞에서 모두 멈춰 선 것은 대통령실의 뜻이었다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이게 한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또 문재인 뭐 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발탁이 되고 이런 관계들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는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자기 선에서 끝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문재인 김경수에게 이렇게 조롱을 듣고 욕을 들으면서 이걸 특별 사면 복권해주고 문재인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인 것은 이 국민들이 납득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치와 공정입니다. 김경수가 노무현 문재인 적자다. 예, 비서관 출신입니다. 봉하마을에 계속 있었습니다. 문재인 뭐 비서 수행 비서 출신입니다. 김경수가 기억이 나십니까? 김경수가 3년 정도 경남 도지사를 했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나는 일 없을 겁니다. 김경수는 비서 일만 했을 뿐입니다. 이런 김경수가 무슨 상징성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도 이재명에 대한 대항마가 없으니까 지금 지난주에 매우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전기료를 낮춰주고 지원해주고 이 정부의 반대, 추경호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한동훈 대표가 이뤄낸 성과입니다. 대통령실도 호응을 했고요. 다 반대하는 것이죠. 이게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좀 접근을 달리 해보자. 반대가 있었기에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입장, 재정을 튼튼히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죠. 이런 반대, 토론이 있었기에 이게 더 성과가 훌륭한 것입니다. 대통령실도 거기에 호응을 해줬고요. 또 금투세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춰서 민주당에게 강하게 요청을 하면서 모처럼 당정 원팀, 당정 일체를 보여줬습니다. 이런데 찬물을 끼얹는다. 이 김경수를 통해서 한동훈을 견제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한동훈이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견제가 됩니까? 김경수가 그런 인물쯤이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총선 전은 이야기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한동훈 견제하겠다라고 등장시킨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견제가 됐습니까? 깽판만 쳤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막겠다고 원희룡을 등판시켰습니다. 한동훈 당대표를 막았습니까? 난장판만 됐습니다. 이 김경수급이 상징성, 뭐 노무현 문재인 적자, 그런 적자 소리 듣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재인이고 조국이고 김경수입니다. 문재인, 조국, 김경수가 제 힘으로 뭐 당선이 되고 제 힘으로 뭔가 정치를 제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조국이 정치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게 지금 뭐 이재명의 경쟁이 됩니까? 한동훈을 견제하는 것이라면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이재명의 견제가 안 됩니다. 이 김경수는. 조국이 지금 이재명의 견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조국은 구속될 거니까 좋습니다. 이 김경수는 상징성으로 선거에 나오면 또 그쪽 민주당 지지층의 표를 좀 모을 수는 있을 겁니다. 조국처럼.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을 완전히 80%, 90% 장악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법적으로 처벌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김경수의 역할은. 그 이후에 김경수가 뭔가 뭘 해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이재명이 사법 처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김경수 아니어도 뭐 김동연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 견제도 도움이 안 되고 이재명 견제도 도움이 안 되고 크게 그 도움이 약간 된다라고 해도 그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법치를 망가뜨리는 일, 이런 김경수를 왜 사면해 줬으며 왜 복권해 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 그대로 고유권한입니다. 이건 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듯이 이 결정을 하고 나면 그 책임도 윤 대통령의 고유한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김경수를 복권해 주고 나면 사면해 줬을 때의 이야기를 또 듣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통합은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도대체 김경수에게 무슨 빚을 졌길래, 뭘 잘못하는 것이 있었길래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사면해주고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복권해줘야 합니까?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쳐다봐야 합니까? 도대체 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